이것이 믿음의 대가란 말이야? 나는 시진핑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나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취직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적이야. 이게 다 무능한 시진핑 때문이야. 지금 들려드린 이들의 목소리는 현재 중국 청년들로부터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반응들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진핑이 전면에 내세운 중화민족 부흥에 앞장서며 그릇된 애국주의를 추종했던 이들인데요. 여기에 아디다스 등 유명 패션 브랜드 옷들의 불매운동을 주도하며 시진핑의 행동대장 역할까지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에 무한 지지를 보냈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을 규탄하고 당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때 시진핑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행동하던 중국 청년들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하다는 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얼마 전 공개되었던 중국의 4월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0.4%를 기록하며 당국의 통제에 가려졌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중국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시진핑을 위해 한국의 자동차와 화장품, 여러 해외 브랜드 옷들의 불매운동을 해왔는데 돌아온 거라고는 막막한 현실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실업률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중국 청년들도 자국의 현실에 크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과 미국만 봐도 실업률이 2%, 3%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보다 10배 많은 20%대를 기록 중이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과 미국을 근거 없는 거짓 사실로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들은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은 20%지만 체감하는 수치는 더욱 높을 거란 이야기도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각종 경제 지표를 공개할 때마다 조작 의혹을 받아왔었는데요. 지난해에도 국내 총생산인 GDP 발표도 갑작스레 연기한 후 며칠이 지나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이 또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과거 행적 때문에 이번 청년 실업률 수치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의심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중국은 좋은 것은 더욱 크게 부풀리고 좋지 못한 것은 줄이는 조작을 일삼는데요. 그럼에도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라고 공개한 것은 많은 외신들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진짜 수치를 알아낼 수 있고 너무 작은 수치로 발표한다면 자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니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 상에서도 청년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당국이 실업률 수치를 축소해 발표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내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 지나도록 취업 한번 못 해봤는데 실업률이 2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보기에는 중국 청년들의 4분의 1이 넘을 거야.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삶을 포기한 탕핑족까지 등장하고 있잖아. 근데 실업률이 고작 20%라고?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결혼과 취업, 내 집 마련을 완전히 포기한 일명 탕핑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청년들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 취업에 성공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주저앉으며 탕핑족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당국의 강력한 통제 정책과 여러 기이한 정책들로 취업의 문을 닫게 하자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중국인도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습이 한국과 많이 대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또한 한국에서는 취업에 성공하면 부단히 노력한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데 중국은 그러지 못하니 아마 한국의 현실을 보고 더욱 좌절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스마트폰 세상 속에 갇혀 한국을 향한 온갖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비난을 일삼을 때
한국 청년들은 끊임없이 발전했으니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진핑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은 같은 중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중국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줄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드디어 시진핑이 정신줄을 놨네 라는 반응까지 내비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당국이 선보인 청년 취업 정책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2025년 하반기까지 30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촌으로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로 일하게 하겠다는 믿기 힘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취업 정책이 발표되자 많은 외국인들은 경악하는 동시에 폭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 오늘도 중국은 나에게 큰 웃음을 주네. 요즘에는 로봇과 기계로 농사를 짓는 것이 흐름인데 중국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나 봐.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화하는 놀라운 국가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은 수많은 학생과 학자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냈던 하방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청년들을 다시 농촌으로 보낸다고 하니 중국이란 나라는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만 되는 상황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을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 국가를 건설하겠다 했지만 모든 경제적 이득은 고위 관료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전염병 사태가 종식된 상황에서 아직도 강력한 방역 통제 정책을 펴고 있어 많은 중국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중국 청년들은 공청단 단원을 탈퇴하며 차근차근 시진핑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천안문 사태 이후 수십 년 만에 백지 시위가 발생하며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청년 실업률 공개로 민낯이 모두 공개된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진핑이 기발하다는 사람인 것을 이번에 알았어. 저런 기상천외한 생각들을 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중국의 퇴화 속도는 인간의 노화 속도보다 빨라지겠어. 중국인 셋 중 하나는 백수라는 말이네. 발표한 실업률이 20%이니까 한국과 미국이 실업률이 나라 망할 거라고 떠들던 중국인이 생각나.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은 많이 나와야 3%인데 중국은 10배가 넘으니 신기한 나라야.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보내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시진핑답네. 공동부유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더니 거짓말이 탄로 나고 있네. 애초에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 노력을 통한 성과만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지. 이제라도 중국인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어. 중국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열렸네. 젊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자는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한국은 좋은 쪽으로 놀라게 해주는데 중국은 항상 나쁜 쪽으로 나를 놀라게 해줘. 사이버 세상에 갇혀서 한국 욕할 때부터 알아봤어.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판단 능력도 올라가야 하는데 중국 청년들은 그러지 못했어. 남 탓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중국의 비참한 말로가 보여.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이미 로봇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아직도 사람이 농사를 짓는가 보네. 중국이 21세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매일 세계 1위, 세계 최강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세계 1등이 있었어. 바로 실업률이지. 나는 중국의 실업률이 공개되었을 때 내 눈을 의심했어. 잘못 본 것 같아서 말이지. 정말 중국은 여러모로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주는 기이한 국가야. 작년에는 백지 시위가 일어나고 공중 화장실에는 시진핑을 규탄하는 벽보가 붙었었지. 부디 중국인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시진핑과 맞서 싸웠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중국의 퇴화를 멈추고 정상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상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중국의 현실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